타일과 석고를 이용해 만든 받침대. 부산의 한 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차례 작품을 만드는데 차곡차곡 모아뒀다 나눔경제시장에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판매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년 기부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나설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팔아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 올해 부산의 사랑의 온도탑은 최종 105.1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모금액은 112억여 원. 목표 금액인 107억 원보다 5억 원가량을 초과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 기부액이 많았지만 올해는 개인 기부가 전체 55.7%를 차지했습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실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다시 다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산 시민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힘써 주신 결과가 온도탑 100도 달성. 부산의 사랑의 온도는 2년 연속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의 정성으로 모인 성금은 지역의 어렵고 그늘진 곳의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